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22번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루하지 않게 느끼려면 어떤 이야기를 읽거나 영화 같은 것을 볼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 주인공이겠죠?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그 글입니다. 1번에 보시면 Who is this person?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the question 질문이다. All stories ask, 모든 이야기들이 묻는. 자, it은 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emerge first,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emerge, 수동태 쓰지 마시고요. 바로 발화 지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여기 발화 지점이라는 표현은 이 밑에 요 표현과 연계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처음에 변화가 발생할 때, 무슨 얘기냐면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뭔가 장면이 바뀌거나 뭐 사건이 터지거나 하는 거 있죠? 이때 주인공들은, 예, 프로타고니스트는 주인공입니다.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때 앉아서 일어나 앉아서 갑자기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자, 이러한 질문은 또 나타납니다. 리, 다시 나타나죠. 거기, every time은 whenever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 이 주인공이 그 줄거리 상으로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바로 모든 순간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자, present는 말씀드렸죠. present는 존재하다, 존재하는. present에 이리가 붙이면 제공되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의 모든 곳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은 engage는 수동태가 되면 몰입이란 뜻입니다. likely는 아마도 어쩌면 몰입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where은 곳에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예, 접속 부사죠. 곳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한 곳에서, 그리고 드라마의 사건들이 그 이야기의 빗줄기, 빔은 빗줄기죠. 흐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move out, 벗어나는 바로 그런 곳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뭔가 흐름에서 안 맞아요. 그런 곳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은, 자, attach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detach는 떼어내다. become detached들은 수동태죠. 분리를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깨진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중이 깨지게 될 위험에 처해진다. be at risk of. 수거같이 많이 쓰죠. 뭐뭐의 위험에 처해지다. be at risk of. 어쩌면, 자, 여기 주인공, 여기 주어가 사람이니까 여기도 bold라고 썼죠. 훨씬 더 지루해질 것이다. 사람이,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 쓰겠죠. 자, 스토리텔링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게 드라마의 정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다.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는 주인공이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는 거 있죠. 그게 영화를 보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드라마의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드라마의 전기이고, 전기라는 것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 박동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의 불이다. 그렇죠. 자, 23번 문제는요. 눈꺼풀을 갖다가 깜빡거리는 속도가, 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곧그 대상의 두려움에 대한 척도이다. 그렇죠. 이게 낫겠죠. 그렇죠?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요,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보통 언급하죠. 자, 리퍼는 2와 함께 씁니다.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프로파일링 할 때, 예,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프로파일링 할 때, 그것은 눈꺼풀의 속도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우리는
단순하게 깜빡이는, 블링크 눈을 깜빡거리는 거죠. 깜빡이는 비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드러냅니다. 눈꺼풀의 속도의 변화는 중요한 정보를 인디케이트,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셔터의 속도는,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는 피어, 두려움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겁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라고 평판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치와와가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진화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존법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 때문에 포유류에 있어 우리의 눈꺼풀은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셨으면 좋겠는데, 눈꺼풀은 자, 우리가 다가오는 포식자들을 볼 수 없는, 됐죠?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완전하죠. 그래서 대신에 왠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예, 아니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눈꺼풀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더 비교 주어 동사, 더 비교 주어 동사인데, 우리가 이제 의문사, whatever, whenever 같은 거 있죠. 이 whatever, whichever 같은 ever 지문에서도 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면 생략이 되거든요. 근데 더 비교 주어 동사, 더 비교 주어 동사도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동물들이 경험하는, 꾸미세요. 동물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그 동물들은 더욱더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 얘는 동사가 비동사이지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생략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암기하시고요. attempt는 항상 attempt to 부정사죠.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형용사.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열린 눈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눈꺼풀은 involuntarily 비자발적으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자, 그래서 행동에 관해 말해보자면 왜 행동에 관해서 말하냐면 여기 행동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랬죠. 행동에 관해 말해보자면 속도라는 것은 항상 거의 항상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수거죠. 자, 인간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눈꺼풀은 치와와와 똑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눈을 닫고 열게 되겠죠. 자, 24번 한번 가볼까요? 주제가 뭐냐면 이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무역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폭력,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폭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겼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줄, 자유시장은 리버레이트는 해방하다, 피플,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해방했냐면요. 인이 의로예요, 의로. 마르크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마르크스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What is more 뿐만 아니라, 자, as 지문은 여기까지예요. 하버드의 경제역사학자인 이 사람이 파션이라는 것은 열정, 감정이겠죠. 그죠? 예, 과도한 감정이나 열정과 이익, 감정과 이익이라는 그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as 다음, 쇼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as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처럼 보여준 것처럼 시장은 자, was seen as, 뭐뭐로서 보여지다. 이고요. 요거는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개봉주의 사상가인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흉, 몬테스키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서 보여졌다. 이렇게 됐죠. 그럼 시장은 뭐다? 뒤에서 갑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자, one of 복수명사에서 weakness, s.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들, 복수 꼭 쓰시고요. 중에 하나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보여졌다. 됐죠? 예, 요 문장이 빈칸 문제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국가가 만났을 때 몬테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자, 웨이지는 일으키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장기적으로 손해보겠죠.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트레이드, 무역을 하게 되면 둘 다 개인 이익을 얻겠죠. 이걸 윈윈 게임이라 합니다. 둘 다 손해를 보는 건 치킨 게임, 치킨 런 게임이라고 하죠. That, 그것은 물론 EU, 유럽연합이 설립된 그 뒤에 있는 논리입니다. 즉, 뭡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자.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은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세 개로 나눠서 해석하시는 게 딱 좋아요. 자, 먼저 이 뒤에 있는 as 지문.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죠. 20세기 초반에 such divesting, 너무나도 파괴적인 대가에, 됐죠? as they had done,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됐죠? 엄청나게 파괴적인 대가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 이렇게 연결돼서 끝났고요. 자, 압도적인 이익을, overwhelming은 감정 나타내는 건데, 압도적인이란 뜻이고요. 사람을 꾸밀 때는 ed, 사물을 꾸밀 때는 ing. 그래서 interest가 이익이라고 하는 사물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이익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such는 이러한 방식으로. 얘는 상당한이란 뜻이고요. 얘는 이러한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의 destiny, 운명을 함께 rock, 연결시켜 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 질문 해석은 좀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25번 넘어가고요. 자, 26번은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발달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존 바우비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그냥 제가 해석할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필기를 갖다가 베끼거나 참고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장 삽입을 나타내는 겁니다. 별로 나올 만한 건 없고 이 지문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지문은 예,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approach to ing, 뭐뭐에 접근해서 to 다음에 ing 쓰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be described to, 예, as, 전치사.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꼭 이 두 어법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27번, 28번 지나서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찍 접하는 정보의 기초에서 그 뒤에 정보를 판단하는 편견입니다. 예,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데 앵커는 우리가 배에 있는 닷을 내리다 그럴 때 닷 있죠. 닷. 밑에다가 바다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닷을 앵커라 그럽니다. 기준점이라고 여기서 해석하고요. 기준점 편향은 당신이 만드는 인지, 코그니티브는 인지, 인식상의 오류를 묘사합니다. 묘사. 언제 네가 이런 실수를 하냐면요. 당신이, 뒤에서 합니다. 나중에 도착하는, 꿈이시고요. 어라이브는 수동태 안 쓰세요.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하였을 때, 예, 이건 분사구문이고요. 예, 원지문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에다 ing, 빙잉 생략. 수동태는 항상 뒤에 전사 오고요.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 됐죠? 그런 경향이 있을 때 네가 만드는 인지적인 오류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처음, 이니셜,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정보의 관련성이나 relevance, 관련성이나 상대적인 품질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자, 와데버 보이시죠?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와데버를 꾸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what이니까 이 문장의 동사가 두 개, when이 있으니까 동사가 세 개.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에서 끊어주세요. when부터 볼게요. 당신이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당신에게 프리젠트는 이지 붙었죠. 존재가 아니라 제공. 제공되어지는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바로 닷을 형성합니다. 즉 기준점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 기준점이 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가조 진조네요. it to 가조 진조입니다. 그러면 자 it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뒤에 생략된 것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의 과정을 멀리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챌린징은 어려움을 주는 주어가 사물일 때는 ing, 감정 나타내는 건요. 주어가 사람일 때는 ed. 그래서 챌린징, 어려움을 준다. 자, 응급실에서 기준점 편향의 고전적인 예시는 바로 환자의 분류입니다. 부상자 분류 편향. 웨얼 거기에서 자, 또 whatever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whatever, 이 의문사에다가 ever가 붙으면 그 문장에 해당하는 동사가 is, 비동사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분석하면 문장 맨 앞에 where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where의 동사가 하나 나오겠죠? 근데 바로 옆에 what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 문장 가운데 보면 또 date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그럼 동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세 개가 나오겠죠. 그죠? where과 한 개, whatever과 한 개, 그 다음에 that과 한 개.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whatever, 여기 있는 동사는 바로 여기, that 거고요. 여기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whatever 거고요. 그리고 where 지문의 동사가 tend to입니다. 그래서 where 다음에 where의 주어가 whatever고요. 동사가 tend to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whatever를 다 꾸며야 됩니다. 근데 대절에는 동사가 있어서 꾸미면 되는데 whatever 지문의 동사가 없죠. 이게 is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항상 자 whatever를 갖다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환자에 대하여 자 be given은 받은입니다. 받거나 만든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이렇게 주어했죠? 이제 이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여기 그 환자를 보는 서브스컨트는 이후에 나중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의사들 프로바이더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니까 의사들에게 모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ere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다 꾸미는 거니까요. 자신의 가슴에 아래쪽으로 확장되는, 가끔씩 확장되는 아픈 턱의 턱의 통증을 가진 응급치료를 위해 지금 여기에 참석한, 존재하는 두 명의 환자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미지인 목적 ing. 자, 인테이크는 환자를 처음에 받은 이 뜻입니다. 환자를 처음 받아들인 의사가 예를 들어 턱의 통증이다, 턱의 통증입니다, 아니면 가슴의 통증입니다라고 이 차트에 어떤 식으로 레이블, 이름표를 붙였는지의 그 차이가 크레이트 만들어냅니다. 바로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That,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어떻게 환자가 치료받을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리절트는 발생시키다죠.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30번을 보시면요. 30번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